실드 스위치 온! 튀어요! 계속 보이네? 언제까지 오냐 이거? 가자! 가! 격발! 여론대로 해야겠다. 내가 2층에서 보면 되겠네 저기서. 어디서 터뜨릴지도 정해졌네요. 아 여기 있다. 이것만 뜯으면 되겠네요. 여기 차량 맞네. 아 든든하다. 준비 좀 오고 있거든요. 이것만 무사히 잡자. 좋아요. 어? 순간 하단 공격이 나갔어. 아니 미친. 야 누워있던 놈이 갑자기 일어나서 스턴을 거는 경우가 어딨냐. 너무하네. 얘 방금 누워있다가 일어나자마자 스턴을 걸면서 일어났어요. 웃긴 놈을 잡았네. 버그 같아. 고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죽을 뻔했네요. 일어나면서 스턴을 걸어. 그냥 누워있던 놈을. 일단 빠르게 분리. 어? 분리. 안 물리셨으니 된 거? 그쵸. 안 물렸으니 됐어. 그나저나 파이프 폭탄으로 처리하면은 데미지를 죽여가지고 시체가 온전한 게 좋은 장점이기도 하네요. 원래 화염병으로 태우거나 하면은 애들이 시체가 안 남습니다. 근데 파이프 폭탄으로 죽이면은 시체가 남겠네? 파밍 가능성이 증가하니까 이것도 좋네요. 요거 두 개? 존버즈가 이렇게 보면 참 이것저것 만들어두기 많긴 해. 재봉 올리면은 덜 다치기도 하고. 되네요? 15 됐다. 이거 무조건 됩니다. 자 일단 폭탄 만들고 폭탄 깔아놓고 원격으로 터트릴 준비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됐다. 이제 키 스위치. 그래 바깥에 나가서 해야 되지. 키 스위치 됐어요. 자 나머지는 넣어놓고요. 중복기도 넣어놓고 키 스위치 준비 완료. 각오는 충분히 했습니까? 조종기 꺼내고요. 그리고 이제 화염폭탄만 만들면 되겠네요. 감전사 모드요? 만들어줄까요? 분해할 때 감전하게 해줘? 전기류 분해할 때? 감전사 모드 넣어줘? 모드에는 있긴 해. 모드에 감전 있던데? 모드에 감전 있더라고. 자 일단 화염폭탄을 만들어야 됩니다. 화염 모드 필터 여기 있네요. 비어있는 물병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럴 줄 알고 물병도 파밍을 해놨지. 물병 10개? 쏟아요? 내가 옮기는 김에 제가 가지고 있는 위스키병에다가 옮겨버리죠. 쏟아. 자 그리고 화염폭탄 기름통. 뭐야 제로 되는 거 아니야? 찌천? 제로 다 있다고 뜨는 거 아니야? 아, 기름통이 부족한가? 아 그런가 보네. 기름 많이 들어가네 생각보다. 기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름 빼. 네 개? 꽤 기름 많이 먹는군요. 내 차에 기름은 충분한가?
어머니 이 게임 감전 얘기하니까 감전 좀비 있거든요? 걔 장갑 끼고 잡아야 돼요. 다 있네 생각해보니까. 이 게임 감전 좀비 특수 좀비 중에서 감전 좀비 있는데 걔그 장갑 끼고 잡아야 됩니다. 뭐 놀랍게도 다 해봤다 내가도. 내가 이미 다 해봤다. 화염폭탄 만들기. 좋아요. 화염폭탄 만들기. 됐어. 다섯 개. 파이프 폭탄은 다섯 개로 한 번에 좀비가 죽었는데 얘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화염폭탄에다가 조종기를 붙여야 되는데요. 붙일 때뭐 필요하던가? 원격. 격발. 격발기 만들기. 아씨, 부속이 더 필요하구나. 저런. 강력접착 테이프도 필요하네요. 테이프는 이럴 줄 몰랐는데 파밍을 해놨지. 살짝 재료가 더 필요하군요. 일단 두개 만들 수 있네. 오, 테이프 파밍해두기 잘했네요. 부속이 없어? 일단 폭탄은 두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조종기에 연결하고 원격으로 폭발을 시킬 수 있죠. 회로 보속? 회로 보속 조금 더. 일단 내품 안에 키 스위치는 넣어놔도 되고요. 무거우니까 일단 넣어놓고 부속 살짝만 더 찾아보죠. 여섯 개가 필요하지 이제? 저 배우고 싶습니다. 오, 여기 차량 있네요. 한 대? 한 대뿐이야? 이 좀비를 다 잡고 저한 개는 가성비가 안 맞는데? 전자시계요? 전자시계도 나와요. 내가 근데 좀비를 많이 잡아놓은 곳이 없어서 한 군데 많이 모아놔야 의미가 있는데 이래봤자 한 마리 나오거든요, 저거? 더 너무 많이 나오려나? 일로 와서 한번 잡아볼까? 좀비 좀 따라오긴 하는데? 여기서 좀 때려잡아보죠, 그러면. 오, 좀 위험한데요? 너네 좀 가지고 있니? 다 클래식인데? 이거 두개 나왔네요. 몇개 나오는지 봅시다. 두 개네요, 딱. 한 개당 한 개. 차? 생존 시간은 늘수 있어요. 차를 구하면. 근데 차로 깔아뭉개는 식으로 하면은 약간 뭐랄까. 약간 근접을 할줄 아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실력이 좀 증가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비를 근접으로 때려보는 실력이 아무래도 필요해 보입니다. 도망? 또 나쁘지 않죠? 근데 뭐랄까. 컨텐츠를 조금 즐긴 듯한 느낌? 나중에 차량 강화하고 창고에서 파밍도 하고 이것저것 하려면은 아무래도 근접을 조금은 해야 되니까 나중에 크게 크게 놀려면 역시 근접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잠시만 생각해보니까 이 기가마트 이쪽에 이쪽에 있을 거예요. 분해할 만한 게. 내 지식에 의하면은 여기에 아마 전기로도 분해할 수 있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요런 데에 한 개씩 전기로가 들어있는 선반이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없네? 이번엔 없네요. 암튼 있기도 해. 물병은 챙기자. 폭탄으로 만들 준비하게. 여긴가? 혹시 여기 있나? 여기서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확률이니까.
전기로 분해할 거 없나요, 여기 혹시? 아, 음식 되게 많네요. 분해할 건 없네요, 아쉽게도. 위층? 위층을 확인한다면? 여기도 한번 확인해보고. 먹을 거만 있네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어? 커피포트다. 커피포트는 분해할 수 있는 물건이죠. 엑스프레스 부족하다. 한 개만 더 먹으면 되겠네. 그쵸? 난 빨리 떨어져야지. 허이짜 헛. 화장실에 송곳조개요? 어? 그것도 가능성 있죠. 한번 확인해볼까? 근데 여기 화장실이 있던가? 어, 여기 있다. 화장실은 아니지만 아무튼. 어, 안 나왔어요. 어,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어, 안 나오는데요? 주착제수도 여기 있네요. TV에. 고수, 나 빨리 한 개만 줘봐. 큰 쇼를 하게. 여기가 좋겠어, 이 중심가. 저 위에서 바라보면서 할 거야. 33%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50%쯤 되는 게 아닐까, 이 정도면? 오, 나이스. 끝났네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시간이 되풀었어. 탄마가 되기 위한 길 쉽지 않았다. 벽박이를 꺼냅니다. 그 다음에 3개 만듭니다. 폭탄 5개의 화력 기대하겠습니다. 왜 또 생성하고 계십니까? 재료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조종기를 꺼냅니다. 이거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요렇게. 됐어. 폭탄 원격 연결 아이디 81893. 이 친구가 81893인가봐 진짜네. 이렇게 세세하다고? 나중에 이거 뭐 모드로 이거 아이디 조작하고 막 그렇게 가능하겠네. 사람들 격발기 아이디 해킹해가지고 막 다른 걸로 바꿔버리고. 되겠는데요? 모드로 가능하게. 일단 연결해놓죠. 자, 중심가로 갑시다. 진짜로 폭파할 시간이야. 마침 졸리니까 중심가에서 설치해놓고 잠자자. 좀비가 잔뜩 모이겠지? 여기가 좋겠죠. 좀 더 거리, 저기서 바라볼 수 있게. 여기? 그래, 여기로 하자. 중심가죠. 지금 여기엔 좀비가 없지만 얘를 터트리면 얘기가 달라지죠. 어딨어? 내가 가방에 갖다 넣었구나. 팬이에요. 반갑습니다. 일단 차가 휩싸이는 건 좋지 않아요. 차라 조금 빼겠습니다. 여기다 설치할 건데 같이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요. 여기 정도? 자, 폭탄 5개 연결.
설치. 설치. 와, 이거 누르면 이제 시작이야. 이거 누르면 터지는 거야. 어, 조심해, 조심해. 누르지 마. 저거 주변에 있으면 죽습니다. 좀 포트로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죠. 한 군데 좀비를 모을 건데 이 데미지를, 이 다섯 배의 데미지를 한꺼번에 받아야지, 좀비들이. 설치하고 튈까, 이제? 잠시만. 도주 경로를 제대로 확인해. 잠깐만요. 문 열리는지 확인해야 돼요. 어, 열로 들어가야 되지?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달려야 돼요. 좀비 엄청 오거든요. 자, 갑시다. 킬 스위치 온! 튀어요! 바로 좀비들 소리 듣고 오는 거 봐. 오! 야,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모르는 척해. 격발기, 어, 격발 가능하지? 오이! 와, 오이씨! 울렸네. 하지만 막아냈다, 옷이. 옷이 일 잘했네요. 운이 좋았네. 자, 준비됐습니다. 머리에서 지켜볼까요? 잠시만. 좀 더 앞에서 하자. 아, 울릴 뻔했네. 누가 막아주고 있는 거냐? 방탄조끼인가? 아니면 머리가 막아주고 있나? 옷이 안 상했네요, 놀랍게도. 그냥 좀비들이 틀렸던 걸로 합시다. 아이스크림 하나. 여기 명당이다. 볼까 한번? 오우씨. 살며시. 와, 모입니다. 졸리니까 자자. 나 약간 기다렸다가 잡시다. 옆방으로 가서 더 잘 보자고요. 그럴까? 얼마나 모였나? 하필 안 깨네. 옆방으로 가서 한번 보죠. 저거 좀비를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괜찮아. 오후쯤 되면은 안개 사라지겠지? 일단 통조림이라도 까먹으면서 기회를 엿보죠. 연어도? 여기서 볼까 한번? 더 잘 보일 것 같긴 해. 읽어야 되는 책이 뭐였더라? 요리? 목공 아니고. 어? 요리 읽어야 되네요. 요리 읽으면서 볼까요 한번? 오, 모이고 있어요. 저 계속 모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느낌 있는데? 요리 읽으면서 보고 있자. 첫 번째 내 폭탄을 위한 장소입니다. 아, 바글바글하다이. 어, 바글바글하네요. 오, 모이고 있어요, 모이고 있어. 이틀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켜놨으니까 어, 계속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날 밤에 터뜨릴 준비를 합시다. 다 익었어? 오케이. 이것만 누르면 시작이야. 이 정도 거리에서 터지겠지? 담배 한 대 피고. 일단 첫 번째 로즈우드 종화 괜찮네요. 치즈. 터뜨릴 때 좀 더 자세히 보기 1층으로 내려가서 볼까? 근데 좀비 계속 모이고 있네요, 아직도. 아직도 좀비가 모이고 있어. 이거 봐, 좀비 계속 모이고 있죠? 아직까지 오고 있다. 사실 이틀보다 길어야 될 것 같아, 진짜로 끝까지 오려면. 주님 곧 많이 갑니다. 1층 내려가면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아, 괜찮아요, 의외로. 여기서 터트리는 게 나을까, 근데? 이 상태에 이걸 보면서 터트릴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면은 화면을 옮겨야 돼서.
아니 언제까지 보이는 거야? 이게 하루 지났습니다. 하루도 안 지났어요. 어제 밤이었으니까. 아니 하루도 지났나? 아무튼 근데 계속 오고 있어. 위에서 보면 여러 데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로즈드에 있는 모든 좀비 긁어 모은다 이거. 오 야야야야 야 총소리 때문에 딴 데 갈 뻔했다. 이제 슬슬 검은색 되네요. 500마리 이상이다. 뭐 발판 만들어서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비들 다 와요. 어느 정도 거리까지 오면 좀비들이 눈치챕니다. 킬수도요? 그럽시다. 지금 현재 377 폭탄 킬도 저기서 나올까? 이야 잠 한번 자고 출발? 계속 모이는데? 아 1000마리가 모이는데요? 계속 모이네? 언제까지 오냐 이거? 잠 한번 잡시다. 화창한 아침에 모이는 걸 보는 것도 괜찮죠. 내 쪽 아니지? 내 쪽 아닌 것 같아요. 아랫집에서 소음 공해가 있네. 아, 내 폭탄 위력을 보여줘. 그래도 다섯 개나 겹쳤어. 어? 뭐야? 뭐가 깨졌어? 얼마나 모였지 이제? 좀 많아졌네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려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는데 내려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 멀리 보는 거 킬게요. 내려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 계속 모이고 있어서 그래. 계속 모이고 있어서 그래. 슬슬 터트려볼까? 이것들이 계속 모이고 있네. 무서워. 목덜미 잡으러 올 것 같아요. 살짝 이거 보면서 시간 보내고. 맞아요. 시간 제한 이거 이틀이에요. 오늘 오후에 이거 꺼집니다. 꺼지면 큰일 나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내 쪽으로 올 수 있어요. 뭐야? 내 쪽 아니지? 자 시작해볼까요? 자 격발합니다 고! 어? 거리가 안되나 본데? 야 거리가 안되나봐. 가까이 가서 해야 된다. 거리가 안되나봐. 좀 머나봐. 가까이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 소리 내지 말아봐. 주파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맞춰서 저기 설치해놨어요. 그다음에 저기 주변에서 이거 왔다 갔다 하면은 오르지 않냐? 와 스킬 오르네요. 이거 살짝 하고 가죠. 거리가 안 되나 봐요. 거리가. 주파수는 맞춰놨어요. 아마 여기서는 요 정도 좀비 반으로 자랐을 때. 이게 뭔 소리야 근데? 불안하게. 아니 방금 저 좀비가 날 봤던 것 같은데? 이거 2000마리가 될 것 같은데요? 끝없이 있구나. 그래서 좀비 우리 주변에 사실 많았어. 은밀한 움직임과 조용한 움직임이 미친듯이 오르는군요. 오 전에 일단 폭탄 터트려야 됩니다. 저 꺼지면 이게 흩어지면서 재앙이 펼쳐질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거 터트려놓고 그 교도소에서 논적 있거든요? 와, 진짜 장난 아니었어, 거긴. 그 악몽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이게 흐트러지면요, 진짜 끝장이 돼요, 여기. 나 여기 안에서 살아야 돼. 숨어 있어야 돼, 여기 안에서. 계속. 이게 흩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오금이 떨리네요. 경험한 적이 있어, 저거. 흩어지기 전에 폭탄을 터트려서 이것도 다 죽여야 돼. 일단 겸사겸사 이것 좀 올리고요. 와. 은밀한 움직임과 둘다 올랐네요. 조용한 발걸음. 둘이 경험치가 거의 비슷해. 가볼까요, 이제? 여기선 나도 허리를 숙인다. 건물 뒤로? 그럴까? 좀더 뒤에서 눈치를 볼까? 오씨! 오니! 오씨! 죽을 뻔했네. 아, 이거 뭐야? 이래서 위험해. 이래서 좀 위험합니다. 아, 이거 미쳤네. 아직도 이러고 있네.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요? 그냥 앞으로 가는 게더 빠르겠는데? 아, 여기서 오고 있네. 야, 그냥 딱눈 감고 근처에 가서 터뜨리자. 아, 왜 이렇게 사거리가 짧은 거야? 쟤들 아직 저러고 있어. 3,000마리쯤 되겠는데, 이 정도면? 지금 소리는 계속 나고 있거든요? 터트리기만 하고 바로 런하자. 가자! 가! 격발! 아, 격발이 안 되는데, 이것도? 오이씨. 치워, 일단. 소리 때문에 계속 따라오진 않을 거예요. 아니, 글러 먹었을지도? 왜 이거 발동을 안 해? 폭탄 세팅 다 해놨는데? 연결을 했는데? 좀더 근접해야 되나? 야, 뛰어넘어봐. 풀렸나? 재설정하면 큰일 나. 재연결해야 돼, 이건 진짜. 81893 되어 있을 거야. 내 생각 거리 때문인 것 같아. 시간이 지나도 풀렸거나. 일단 진정해. 나 아직 문제 없어. 휴식은 했어요. 이거 뛰어넘어요. 교회 쪽으로 뒤돌아서 가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달려가면 너 격발하고 있어봐. 격발해, 제발. 터지라고. 터져! 안 터지는데? 이것도 안 되네? 뒤돌아봐요. 그냥 하나 던지죠. 잠깐만. 터트리고 싶으시죠? 돌아서 한번 해보자. 이게 왜안 터지지? 왜 불발이야? 나 중국산 산적 없어요. 약간 지침이네? 약간 지침은 좀? 아이씨.
좀 더 그 전을 접근해 볼게요. 이 정도면 터져야 돼. 안 터지는데? 안 되네요. 칩시다. 안 되네요. 그냥 머리도 터뜨리겠어. 머리도 던져야겠어요. 화염폭탄이라도. 튀어요. 오른손에 들어보세요. 이거 원래 터지는데 그냥. 왠지 모르지만 하루가 지나서 풀렸던 거 풀렸을지도. 내 생각엔 폭탄을 그냥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데. 저것도 아직도 보이고 있네요. 세컨드 윈드 발동. 지금부터 지치면 죽어요. 어디 숨어서 좀비 잡아야 되는데? 됐어. 어? 숨어 숨어. 아씨 뒤쪽도 좀 많네. 여기로 올라가요. 아니 뭐야 이거. 공격이 헛맞아. 좀비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화염폭탄이요? 저한테 화염폭탄이 없습니다 지금. 침착해. 나 휴식. 야 좀비가 많아서 너무 렉 걸려. 너무 위험한데? 일단 나가자. 일단 여기서 보자. 약간 지침이에요 벌써. 빨리 쉬프트. 불발이라고 하필? 어이가 없네. 휴식 충분히 해요. 아 꺼질텐데? 없나? 물병 혹시 너 화염병으로 변하지 않니? 쏟아봐. 제작도 우리 화염폭탄은 가능하네. 기름 분량 사? 근처에서 그럼 이렇게 하자. 근처 차에서 빼 기름을. 기름 제발. 어 기름 있어. 여기 기름 있어. 아 기름 기름. 얼마 돌 있었죠? 위스키병 기름 가득. 만들 수 있지 않나? 화염병? 화염병은 되네. 아니야 폭탄으로 하자. 그래 폭탄 바닥에 폭탄까지 써야 되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기름 빼요. 또 화염폭탄 만들기. 기름통으로 해야 되나 꼭? 분량 4. 왜 폭탄이 안 되지? 기름이 아직도 적어? 이게 분량 몇인데? 화염병이요? 화염병 라이트 없어도 나갑니다. 이래도 안 되나? 저 같으면 포기하고 그냥 화염병 던지고. 라이트 없이 피하자.
일단은 화염병도 폭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기 폭탄이 더 이상 없네. 폭탄이래. 기름이 더 이상 없네요. 일단 마음의 준비하죠. 고전적인 방법 한 번만 쓰자. 그러게, 진짜 거리가 안 된 건가? 뭐지? 화염병. 어. 화염병 안 돼요. 와, 이게 이렇게 되네? 화산병동 때문에? 화산병동 때문에? 기름 어디서 구해야 돼? 화산병동이 있었지? 화염폭탄도 못 들어요? 아, 화염폭탄도 안 되네? 화염폭탄도 안 된다고? 아, 설마 격발 안 되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오븐의 불? 아마테라스? 거기까지 떨어져야 되나? 말도 안 돼. 오븐의 불로 할까? 오야야야야야, 여기 왜 이러냐? 하, 잠시만요. 일단 정신이 얼얼한데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어, 뭐야 이것들은 또. 일단 숨 줘. 오븐 하나 부질러서 저기다가 집어넣자. 여러분 뭐다. 오븐의 불? 아, 잠깐만. 불 피우는 것도 안 되지. 불 피우는 것도 안 되겠지? 잠깐만. 폭탄맨이 뭐죠? 폭탄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많은 사정이 있었어요. 기름통 여기 있다. 어, 이거 차 있는 기름통이다. 진짜 화염폭탄도 안 되나? 와, 씨. 왼손에 드는 걸? 왼손은 못 집어던지? 야, 어떻게 좀 던져봐. 참나. 격발기. 타이머? 폭탄 타이머. 회로부속? 알람시계? 이걸로 하면 터지지 않을까? 격발기를 못 누르는 건 모르겠지만. 잠시만. 회로부속? 강력접착 테이프? 여기서 빨리 구할 수도 있어. 몇이었는지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틀 뒤면 날아가긴 하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진짜 그것 때문 아니야? 나 그거 화염병동 환자 때문 아니야?
좀 저녁쯤이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건 확실해요. 아씨, 말도 안 돼. 모든 계획은 다 해놨는데 격발이 안 된다고? 저 헤드셋 이어폰도 구독 나옵니다. 제발 제발. 접착 테이프도 필요해. 나 창고 열어야 돼. 알람시계, 알람시계도 필요하지. 알람시계 안 나왔나 내가 조사했을 때? 안 나왔던 것 같아. 딴집 상병동 스노볼? 분해 회로 부속 3개 안돼 터트려야 돼 회로 부속 제발 알람시계 하나만 설치해놓고 터뜨리는 건 되겠지. 아무리 그래도 타이머는 자동으로 터지니까. 오씨 아니 깜짝이야. 저 근처에서 좀비 없이 편하게 하긴 하는데 저것들이 흩어지면은 인생이 망하거든요. 돌이킬 수 없어. 이것도 왜 서있지? 설마 흩어지는 거 아니지? 슬슬 꺼질 텐데? 내가 기억하기로 오후 6시쯤인데? 참나. 어, 노끈이다. 그동안 찾아 헤맸던 노끈이 지금 나왔네? 근데 파이프 폭탄도 못 들 거 아니야, 이거. 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네요. 파이프는 들려요? 파이프 들린다고? 오케이. 어 근데 이걸 해본 사람 있어? 일단 알겠습니다. 노끈 돼. 화약이 없어. 파이프도 찾으면 돼. 아니야. 파이프 폭탄 던질 수 있어 이거. 총기는 집에 차 한 대쯤은 아니 차래. 화약 있을 거예요. 집에 총알이 있으니까. 폭탄맨 부활? 야 총기 줘봐. 갑자기 운 좋게 여기서 이게 나왔어. 파이프 금속 파이프는 창고에서 나올 거야 아마. 여깄다 열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제로 충분한가 벌써? 어 화약 이미 되네요 이 정도면. 금속 파이프만 찾으면 돼요. 창고 부수다 보면 나온다고요? 옆에 창고? 혹시 여기서? 아씨 부셔야 되네. 이거 좀 오래 걸리는데? 어? 빠르네? 어 왜 빠르지 이게? 생각보다 빠르네요. 야 파이프 나왔어! 가자! 야 혹시 모르게 한 개 더 만들자. 가자! 들 수 있지? 나이스! 갑니다! 얘 불 붙어요. 졸리기까지 하네? 커피 있냐? 티빙 뭐 가자!
폭탄마 부활? 어나. 오, 지금 아드레날린이 막 휩싸이고 있어요. 여기 무거워다. 아, 이것 때문이구나. 어요. 한 병 버려. 못 써, 아예. 얘도 가방에 넣어. 한번 사용해보자고요? 이거 무조건 작동할걸요? 16시야. 가야돼, 이제. 아직 울리고 있어. 가야돼. 18시 정도였어, 아마. 허허! 던져요! 어? 던졌어요? 어? 거기 괜찮아? 아씨, 하루 종일 떨어지네, 이거. 소리를 듣고 위로 살짝 무빙해가지고 불이 붙는다면? 어, 불 붙겠다 이거. 아니네, 돌아가네. 어, 가다가 불을 살짝 꺼졌어요. 아씨, 모르겠다. 좀 더 접근하자. 모르겠다. 이 정도면 되지? 튀어요! 이건 되겠지? 이거 안 되면 큰일이야. 어, 붙었다. 된 거 아니야? 이제 소리가 났는데요. 얘는 뭐 붙은 거야? 다른 폭탄인가 보네. 어, 붙었다. 붙었어. 야, 튀어. 야, 붙었어. 붙었어. 튀어. 튀어. 나 뒷문으로 몰래 가서 보자. 2층에서. 야, 얼마 남았지? 슬슬 꺼지지 않냐? 오씨. 나 근데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 이거 불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저거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 지금 키스위치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적재로 퍼진다고요? 2층 어떻게 올라가더라? 일단 불구경하죠. 잠깐만요. 아까 그 2층으로 올라가게. 바닥에 앉아. 휴식을 충분히 하고요. 뭐야 이거? 어머나! 나 벌써 3천 마리 잡았는데? 어라? 이게 바로 폭탄 마였습니다. 이게 바로 폭탄 마였어. 아, 폭탄 마 한 건 해결했네요. 수많은 일이 있었어. 나 너무 힘들어. 네, 자, 좀비 모이고 있는데요. 일단 무서우니까 위로 올라가죠. 못 보긴 했는데
일단 3845마리가 사라졌네요. 저 중국산 안 터진 것 좀 확인해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안 터진 건데? 와, 저기 좀비 계속 모여드네요. 교회는 타겠네요. 저 킹스맨 교회였어? 잘 탄다. 여기서 관람이라도 합시다. 좀비 죽고 있네요. 슬슬 꺼질걸? 이제 슬슬 키스위치 이틀이 지나면 꺼집니다. 불 봐서 신경 감염 걸렸네? 나 잠자고 일어납시다. 꺼졌네요. 키스위치 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상태 좀 봅시다. 그리고 왜 발동 안 했는지 좀 보죠. 왜 안 터진 거야? 폭탄맨 아직 살아있습니다. 폭탄으로 해치웠어요. 파이프 폭탄. 파이프 폭탄으로 해치웠죠. 자, 상태를 보러 갈까요? 일단 부활. 오우, 3934킬. 몰도로우에 한 곳에 3000마리의 좀비를 모을 수가 있다. 어? 이제 좀 여기 모아져 있는 거 좀 빡센데? 옷이 막아준 건가 또? 모르겠어. 행운이 좀 깃든 걸로 합시다. 오메, 이거 어떻게 찾냐? 이 중에 키스위치랑 내 폭탄이 있을 텐데? 폭탄이 같이 터졌나 아니면? 키스위치랑 같이 폭탄이 있을 거야. 오메,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약 좀 먹죠. 중간쯤인가? 위치도 기억표를 해놔야겠네요. 제 자세한 위치가 안 보여. 중심점 아닐까? 어디냐? 뭐 거의 회수 못하겠는데 이 정도면? 이거 대형망치로 철거할 수 있거든요? 대형망치로 철거해야겠는데 잘못하면? 아이템창? 이거 아이템창에 뜨던가? 이거 아이템창에 떴었던가요? 설치라서 안 뜰걸요? 키스위치 안 뜨죠? 그렇죠. 안 떠, 안 떠. 오른쪽으로 해야 돼. 오른쪽으로 누르다 보면 알 수 있겠지. 인맨 풀고 바닥만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인벤이 애초에 안 떠요. 같이 타버렸나? 안 보이죠. 위치를 기억해야겠어 앞으로. 원래는 폭탄 데미지를. 오, 찾았다. 이것 봐, 안 터졌어. 이것들 저기 여기 있네요. 자세히 보니까 있네. 저 여기 자세히 보니까 있네요. 이거 왜 안 터진 거야? 아니 왜 불발이 오냐고요. 지금이라도 스위치를 눌러볼까? 한 개 남겼어요. 일단 키스위치까지 회수를 하고 격발시켜보죠. 아이씨, 키스위치 여파로 계속 오네?
이게 멀리서 애들 찾아오고 있는 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격발. 아 뭐야! 뭐냐고! 튀어요 일단. 좀비 많아서 안 됐나봐. 오 야야야 야야야 아 야야 아니 이게 아닌데? 쉬어야 돼요? 지침? 사람 살려. 사거리가 짧거나 렉 때문에 씹힌 게 아닐까요? 그 사거리도 이번에 테스트 해볼게요. 어느 정도 벌어진 발동하는지. 근데 꽤 근접했는데 아까 연결된 폭탄이 많아서. 아니 아까 폭탄 다섯 개 동시에 터지더라고요. 아까는 터졌어요. 연결 잘 돼 있고. 일단 가방에 넣어놔. 가방이 왜 꽉 찼어. 뭐 좀 버려야겠네. 기름통? 물병? 아 이거 만들 때 쓰이잖아. 이런 거 버리죠. 야 근데 그때 파이프 폭탄 안 만들어졌으면 어쩔 뻔했냐. 천운이 살렸다 진짜. 파이프 폭탄이 그때 안 만들어졌으면은 저것들 안 죽고 후퇴졌을 거 아니야. 게다가 파이프 폭탄으로 좀비들 잡자마자 키 스위치가 풀렸어요. 아슬아슬했어 시간도. 와 아찔하네요. 다시 생각해봐도 4000마리가 여기서 흩어진다고? 잘못했으면 불 걸린 상태로 흩어졌을 텐데. 불 상태로 흩어졌을 텐데 여차하면. 이 기름통 거슬린. 오이 여기다 뿌릴게요 기름통. 얘 무게로 너무 많이 차지해. 가방도 좋은 거 찾아야겠어요. 이거 힘받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시청자들의 취향에 맞춰서 이번에 고양이로 개편을 했습니다요. 일단 차 끌고 뒤로 뺍시다. 튀어! 근처에 아직도 좀비가 있어. 키 스위치 여파가 너무 커. 돌아가서 폭탄 테스트, 폭탄 거리 테스트 좀 해볼게요. 오 뭐야 여기 왜 불붙냐. 오 여기서 내가 떨고 오는 거 좀 죽고. 소방서 앞에서 테스트를 해야겠다 이거. 거리 문제였을까? 아니면 그냥 버그 때문에? 거리 문제인지 지금 테스트 해보면 돼요. 오라라? 야 소방서 왜 이렇게 됐냐? 소방서 여기서 위로 못 올라온 좀비들이 소방서에 쌓였네? 오메 딴 데 가죠. 소방서 망했어요. 저 좀비 다 온 게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비 진짜로 다 왔으면 8000마리 찍었겠는데? 두 배 덜 온 거 같이 왠지? 진짜로 다 왔으면 8000마리 찍었을지도. 생각해보니까 교도소에 있는 것들은 안 왔잖아. 교도소에 있는 것들 못 와서 어디 모여있겠죠. 그래 여기 왠지 안전한 집 같으니까 여기서 하죠. 오이. 그냥 폭탄만 되는 건 쉽지 않네요. 나 술 한잔 해. 살긴 했잖아. 술 한잔 해. 너랑 나밖에 없어. 일단 포도주병은 쓸모가 아마도 없으니까 바닥에 버리고요. 4000마리요? 한꺼번에 오면은 글러먹지 않을까요?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으면 되긴 하는데 한꺼번에 글러먹지도 렉 때문에 조작이 잘 안될거예요. 자 거리 봅시다. 연결됐어요 지금도. 여기 안되네. 화염병은 만들 수 있는데요, 화염병은 제가 못씁니다 특성 때문에. 어느정도 거리야? 안되고 안되고 안되고. 거리 때문인가봐. 거리 때문이었을지도. 이 정도 거리까진 내가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왜냐면은 좀비가 한 여러 개 있었거든요? 와 이거 조종기가 너무 짧다. 이거 V3를 해야겠다. 이거 너무 짧아요. 이게 V3가 있고 V2가 있는데요, 레벨이 안 돼서 V2를 했거든요? V3를 해야겠다. 너무 짧다. 3도 짧아요. 이것보다 넓지 않을까요? 한 요정도 거리, 요정도 거리 된 것만 해도 만족스러워요. 이 정도 거리 정도는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V번호 없나요? 이번 기회에 제가 하나 만들까요? 모드로? V4? 센서 강화 모드 하나 만들어 내가? 센서 강화 모드 하나 만들까? 키 스위치도 원격으로 킬까? 그래서? 키 스위치 키 모드에 한번 진화를 시킬까? 센서? 아이고 잠시만 술 마셔서 몸이 잘 안 움직여. 오케이 일단은 그래도 좀 화끈하게 놀긴 했고요. 다음 폭탄마도 기대해 주시며, 폭탄마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모두 몇 개 살짝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정기? 이거를 일단 키 스위치 연결할 수 있게도 만들어 드리고, 좀 더 올려야겠네. 2층이면 위에서 터져도 되지 않을까요? 아, 애초에 안 답니다. 안 되죠. 키 스위치 원격이나 타이머 안 됐는데 제가 되게 모드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아예 이렇게 하자. 폭탄 설치 강화 모드를 만들게요. 이런 설치물 강화 모드를 만들어서 키 스위치랑 병합을 시키자. 폭탄을 꿈꾸는 이들에게 강화 모드를 하나 만들자. 이거 강화 그래야겠네요. 일단 자세한 사항은 못 보여줬는데요, 위협적인 건 많이 보여줬죠. 일단 살아남았어요. 3948킬. 폭탄으로 휩쓸었고요. 와, 일단 다음에 폭탄마 생존기 기대해 주시며, 제가 관련 모드도 한번 만들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좀 스펙타클했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죠. 폭탄마 생존기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후일담으로 범위 얼마나 되는지나 보죠. 3 만들면 범위가 좀 늘어나나? 여기도 안되네. 여기도 이 정도는 되는구나. 잠시만 여기다가 이거 설치해서 찍어놓고 한번 비교해보죠. V2랑 비교하자 아예. 겸사겸사 그게 낫겠다. 여기까지가 V3 V2 일로와. V2 V2랑 연결 하나 하고요. 얘가 V2랑 연결된 겁니다. 아, 잠시만 어디서 폭탄 터트렸는지 잊어버렸는데? 그냥 두 개 다 터치를 하자. 헷갈린다. 여기다가 두 개 다 설치하고 한 번 더 터트리면 되죠 뭐. 이것부터 차례대로 V3부터 격발해보죠. 여기가 되고 얘는 안되고 안되고 안되고. 와 좀 많이 차이나네. 2배 차이나네. 아니 3분의 1 차이네 거의. 여기서 여기 거리 되는데 V3는 여기서 여기 거리 차이가 좀 나네요. 아예 눈에 잘 띄게 해드릴까요? 거리 얼마나 차이나게 좀 더 눈에 잘 띄게 해보죠. V2에 연결하고요.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 이것도 여기에 설치하고요. 얘도 여기에 설치합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서 차근차근 가까이 가죠. 브이3부터 버튼 눌러서 격발하고 싶다. 근데 이거 그래, 여기가 브이3. 여기가 브이2.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차이가 좀 나긴 하네요. 내가 아까 V3 들고 있었으면 터졌겠다. 근데 목숨 걸어야 되네 이거 할 때마다. 역시 멀리서 터뜨리는 게 최고야. 강화 모드는 만들어야겠어. 그럼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장면도 한번 다시 볼까요? V3에 연결을 하고. 화염폭탄 원격. 얘가 자체 딜이 있던가? 키스위치로 해볼까 차라리? 아니다, 렉 걸려 안 돼. 짧게 보자. 근데 약간의 스윗은 있어야겠어요. 좀비를 모아야 되니까. 키스위치 말고 샷건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좀비를 소환합니다. 700마리. 오, 불이 알아서 붙었네. 자, 터트려 보죠. 아까 보려고 했던 장면. 호잇자. 이렇게 됐겠지? 폭탄 딜로 안 죽는구나. 역시 화끈한 건 파이프다. 결국 불딜로 죽이긴 했네요. 만약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 오, 렉. 파이프 폭탄으로 잡으면은 무슨 킬로 들어갈까요? 파이프 폭탄으로 한번 잡아볼까? 파이프. 원격 5개. 3 자태딜은 없나봐. 설치. 저기 가서 해야겠는데? 다시 여기다가 파이프 폭탄으로 해볼게요. 자, 깝시다. 터트려. 와, 이걸 하려고 했던 거지. 이것도 불 데미지도 들어가긴 하네요. 이건 좀 화끈하네. 다음에 이걸 성공시킬 거야. 괜찮네요. 파이프가 진짜지. 내가 이래서 파이프를 만들려고 했어. 제대로 폭탄으로 잡는 느낌이네요. 처치수를 뭐 어떤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에? 처치수? 불이라고 뜨지 않아? 처치수로 누르겠다고? 아, 이거? 안 뜨는데요? 아무것도 안 뜨는데? 아무것도 안 뜨는데요? 이거 아예 불킬로도 안 보인다. 폭탄들 차 트렁크에 넣으면 터질까요? 근데 이게 설치를 해야 터지거든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설치 안 하고도 터지나, 혹시? 나 이거 들고 있다가 이거 연결을 하고 내 자리에도 안 터지지? 그렇지. 이게 설치를 해야 터져요. 거기서 격발. 안 돼요. 그리고 여담. 킬 스위치 집어 던져서 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운 다음에 바닥에 설치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집어 던져도 이게 설치됩니다. 켜져 있죠? 이건 여담이었습니다. 모드로 거리를 늘리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개발해서 오겠습니다. 모드 개발자로서 제가 요거는 폭탄 강화 모드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약간 이거 누를 때 내가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로 눌러서 키잖아. 직접 버튼으로 키게 할게요. 직접 버튼으로 키게 할게요, 이거.
단축키로 누르면 터지는 거야. 공중폭발이요? 아무튼 여러가지 좀 맛을 본 것 같고요. 좀 짜긋했습니다. 오케이. 소소하게 재밌었네요.